기자님 모십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애국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은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고, 저 북한의 불쌍한 우리 2,500만 동포를 우리는 반드시 구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임을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참 오늘 집회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그 비를 그쳐주시고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십니다. 우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그 촛불 난동에 이은 그 5구 보궐선거, 그리고 거기에서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또 되어서는 안 되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정말 우리나라에 위험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가 이렇게 개어서 이렇게 우리가 화창한 날씨에서 우리의 집회를 계속하는 것처럼, 이 문재인발 그 먹구름과 비와 모든 두려움, 위기 이런 것도 우리 애국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먹구름이 거쳐가듯이 비가 그치듯이 다 떠나갈 것입니다. 화이팅! 저는 여러분에게 대임이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 처리되면 사람들이 이 언론에서 얘기합니다. 대선의 향방은 어디로? 대권의 향방은 어디로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대권입니까? 사람을 죽여도 좋고 살려도 좋고,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띄어다가 북한에 주어도 좋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쌀을 유엔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갖다 주어도 좋은 그런 대권입니까? 대통령이면 우리 헌법도 필요 없고 우리 역사도 필요 없고 미국과 맺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필요 없고 대통령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우리 깨인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들부터 대임이라는 말을 쓰시기를 제안합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정말 크고 위중한, 참으로 중대한 임무인 것입니다. 옳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참으로 잘 감당해 나가야 할 위대한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이번 대임은 누가 맡을 것인가, 이번 대임에는 누가 접당할 것인가, 우리부터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대권으로 알았기에 대통령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저 김대중 순상은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국민 몰래 다 죽어가는 북한 정권을 현금으로 4조 5천억 원을 쏟아 부어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북핵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 돈으로 북한 정권이 살고 북한 핵 개발에 다시 활력소가 붙어서 결국 지금 우리는 북핵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은 지금 4.27 공동선언, 또 9.19 공동선언,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우리 국민의 주권에 반하는 그런 선언을 함부로 남발하면서 우리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그릇된 대권이라는 의식 때문입니다. 이제 문재인 씨 대통령 보궐선거를 끝나고도 꾸준히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문재인 씨에게 요구합니다. 정말 대통령으로서 청와대에 있고 싶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하나인
북한 동포 2,500만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정말 중요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에서 잘 보셨듯이 예비역 육군 중장 신원식 중장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신 사항이 있습니다. 신원식 중장님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신 사항은 무엇이냐면 문재인이 우리나라의 국토를 함부로 북한의 그 NLL 등 그 서해 해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가 매우 위중하게 된 여러 가지 문재인의 제안을 우리가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민이 서로 토론해서 그것의 가부를 먼저 결정하는 공청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짜 사이비 사이트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셔서 신원식이라고 치시고 그 숫자가 동의 숫자가 14,000이 넘는 것을 꼭 들어가셔서 동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의 자유한국당 구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부역했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옳습니다. 근데 이 자유한국당을 그 탄핵 부역 세력들이 또 당권을 가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 동지들이 자유한국당의 책임 당원으로 들어가서 정말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김진태 의원이나 김문수 전 지사와 같은 분을 당대표로 세워야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유한국당의 책임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두 가지 모두 10월 20일 전에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